한 적도 없고 통화도 한번 한 적도 없지만 뭐 저하고는 상대도 안 해주시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대통령님을 대통령 만든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요 정도로 유지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까지 해달라고 맞지요? 맞지요?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 하, 내가 욕을 하고 싶지만, 하,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냐? 아니, 국민의힘 정당.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70년 동안에 우파 정당만 섬겨왔어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리고 한국당, 무슨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인데 오직 한국교회는 우파 정당 하나만 섬겨왔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야 하는 짓이 죽기 살기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서 대통령 만들어주면 이명박을 깜빵이나 보내고 지들끼리 싸워서 박근혜를 또 깜빵이나 보내고 도대체 저런 정당 인간들이 저게 인간들이냐 말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우리 다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강화문 플러스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페네바이트 4대 유튜브가 시간시간 방송하여 저 정당으로 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광고 듣고 들어간 사람 다 손 들어봐. 들어갔던 사람 들어봐. 들고 있어 봐. 보라고. 왜? 우리가 무슨 정치적 욕심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유통일 해달라고 우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강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대구의 홍준표를 비롯해서 광화문은 나가라, 특별히 정강문은 나가라, 뭐 욕까지 해가면서 나가라. 그래서 더러워서 우리는 싹 다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예. 이 목숨 이제 대표님의 목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